영화 안티크라이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작품인데요. 제62회 칸 영화제에 출품되어 여주인공인 샬롯 갱스부르가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정말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요. 아껴두고 있다가 이번에 CGV에서 진행하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전을 통해 내돈내산으로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티크라이스트를 제외하고 폰 트리에의 영화는 6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로파 백치들, 어둠 속의 댄스, 도그빌, 멜랑콜리아, 그리고 살인마 잭의 집까지 6편 모두 좋았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이 최고다라고 꼽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대중적인 의미에서 가장 재밌게 보았던 작품은 유로파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티크라이스트 좋았습니다. 물론 라스 폰 트리에의 영화답게 불편하고 난해하고 호락호락하게 볼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는데요. 수미상관으로 놓여있는 헨델의 울게 하소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속 지리멸렬한 이미지들과는 역설적으로 우아하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 작품은 제목에서 이미 도발하고 있듯 크라이스트, 즉 기독교에 대한 반기를 드는 영화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변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특정 종교와 이 작품을 결부시키기에 앞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혐오에 대한 이야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안티크라이스트는 남성과 여성 두 성별 간의 혐오를 들춰내는 영화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캐릭터의 이름부터 그렇죠. 부부는 이름으로 특정지어지지 않고 그녀로 명명되는데요. 그들은 특수한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남성, 여성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 속 남성과 여성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우선 심리치료사인 남편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아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일 정도로 침착하죠. 그는 모든 행동에 분명한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있다고 여기며 아내를 한 스텝씩 인도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감성적이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내내 통탄하고요. 한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죠. 남편은 섹스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아내는 잠깐의 도피를 위해 섹스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고통은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는 등 육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죠. 이런 성격적인 부분 외에도 둘에게 부여된 공간 역시 반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도시라면 그녀는 숲이다라고 말이죠. 한발더 들어가 이렇게도 변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여름 그녀는 아들 닉과 함께 에덴에 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논문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함께 오지 않았죠. 에덴은 숲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에덴이라면 남편은 에덴의 외부인 것입니다. 사실 시각적으로도 아내에게는 숲의 이미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심리테라피의 일환으로 아내에게 에덴을 상상하게 하죠. 상상 속에서 그녀는 숲에 누워 초록색에 동화됩니다. 숲과 불화일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불이, 그녀에게는 물이 여려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아내의 공간인 에덴에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지속적으로 성냥에 불을 피우죠. 에덴은 남편의 종용으로 인해 다시 오게 된 것인데요. 숲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아내는 발이 땅에 댄것 같다는 묘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녀가 다 나은 것 같다고 뛰어다닐 때는 냇가에 발을 담그죠. 사실 물의 이미지는 프롤로그에서 가장 흥건합니다. 샤워기에 물,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눈의 양태가 그렇겠죠. 그는 등을 진채 물을 맞지만 그녀는 정면을 보며 물을 맞습니다. 저에게는 물과 아내를 결부시키는 창작자의 의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왜 남성과 여성에 대해 굳이 대립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가? 앞서 언급드렸듯 제가 보기에는 양자 간에 내재된 혐오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도구를 이용해 극단적으로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에 대한 부연을 위해 그와 그녀에게 녹아있는 혐오의 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혐오가 두드러지는 쪽은 아내일 것 같습니다. 그녀의 폭력은 자해를 시작으로 남편에 대한 분노로 뻗어나가니까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선행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내는 왜 광적으로 변한 것일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중에 혐오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것을 경유해 저의 논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이 그녀를 광인으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심지어 아들의 사망은 자신이 쾌락에 빠져있던 순간에 벌어진 일이고요. 본인 말에 따르면 닉은 늦은 밤에 잠이 들지 못해 보호용 펜슬을 스스로 열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녀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엄마의 비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는 이 논지를 전복할 수 있는 묘한 플래시백이 존재하는데요. 영화의 끝자락, 그녀가 자신의 음핵을 자르는 순간 그녀는 아들이 죽던 날 밤을 떠올립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닉이 창문 밖으로 발을 헛딛는 것을 그녀는 목격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악랄하게 말하면 그녀는 남성인 아들이 죽는 순간을 용인한 셈인 것입니다. 다소 도발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녀의 깊은 심연 속에는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녀가 아들이 죽기를 원했다는 추정은 알이라는 소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닉의 부검 결과에는 찝찝한 워딩이 있죠. 아이의 발에 장애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으나 이것은 성장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 발을 헛디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저에게는 발의 문제가 사인이 될 수 있다로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는 아이의 발에 생긴 문제가 엄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닉이 찍힌 사진 속에 아이가 신발의 좌우를 반대로 신고 있는 것을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아내는 그날 자기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 사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진에 아이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고요. 심지어 아내가 신발을 의도적으로 거꾸로 신기자 닉이 울음을 터뜨리는 플래시백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녀가 아이의 발에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아이는 발을 헛디뎌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이의 모든 사진 속에서 신발의 문제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아내의 린치가 가해지고요. 이 작품에서 가장 끔찍한 풍광이 펼쳐집니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의 발 역시 구속해버리죠. 발은 결국 하반신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 하체를 붕괴시킨다는 것은 헐겁게 말해 남성성을 무너뜨린다는 상징이기도 할 텐데요. 실제로 아내는 남편의 발기된 페니스에 강력한 린치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부연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논하는 남성 혐오, 여성 혐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을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저의 추측이기는 하지만 창작자는 인간의 저 깊은 심연,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여자 혹은 남자가 싫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정상적으로 보이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혐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창작자는 인간이란 존재를 그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그녀와 아들이 함께 에덴에 갔을 때 그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쳐나오는데요. 아들은 창고에서 혼자 잘 놀고 있었고요. 울음소리는 환청으로 일단락됩니다. 저는 그녀의 무의식 속에 아들의 울음에 대한, 거칠게 말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아내는 왜 광적으로 변한 것일까? 이에 대해 아이의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지난 여름 에덴에 있는 동안 자신이 작성할 논문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그것은 중세시대에 행해졌던 마녀사냥, 여성살인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 주제를 파고들다 보니 어느덧 본인이 괴물이 되어버려 여성들을 학살했던 남성들에 대해 증오를 품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너무 오만하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녀는 마녀처럼 묘사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비바람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불가해한 존재들인 새 거지, 사슴 여우 까마귀가 그녀의 곁에 머무르는 판타지적인 장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티크라이스트는 중세시대의 억울한 죽음을 맞은 마녀가 남성에게 린치를 가하는 복수극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파보면요. 성적인 기호의 측면에서도 이 작품은 남성과 여성을 비틀고 있는데요. 우선 도심에서의 섹스는 남성이 여성 위에서 삽입을 하는 정상 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의 섹스는 아내가 위로 올라가는 양상으로 변경되죠. 또한 전자의 섹스에서는 페니스가 여성의 성기 안으로 삽입이 되는 이미지가 전시되었다면 후자의 섹스에서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게 삽입을 하는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기억납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의 발목 부분을 뚫은 후에 손가락을 그 안에 삽입하죠. 또한 남편이 여우굴에 숨어있을 때 아내는 굴 위쪽에서 삽을 삽입해 굴을 뚫는 방식으로 남편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의도된 이미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성이 품은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성이 품은 남성 혐오만큼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분명히 그런 면이 묻어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을 부검한다는 설정이 그렇죠. 사실 닉의 사망 원인은 명백합니다. 굳이 시신에 손을 댈 이유가 없죠. 그러함에도 그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심지어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본인 혼자 결정했다는 사실은 찜찜하죠. 혹시 아내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한 오두막에서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을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 중세시대의 남성들이 악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논문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갑자기 흥분하더니 그게 결론이냐며 그 시대에는 단지 여성이 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워딩은 납득이 가면서도 동시에 조금 곱씹어 보게 되는데요. 여성이 약했고 남성이 악했기 때문이다. 혹은 여성이 약했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야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단지 여성이 약했다는 단만을 합니다. 내면의 악, 즉 혐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그는 아내의 과격한 행동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한다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아내의 목을 졸라 죽이게 되죠. 사실 어쩌면 그는 그녀에 대한 혐오를 넘어 그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내에게는 자연 그리고 에덴의 이미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에덴에 왔을 때 도토리가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요. 어느 날은 창문을 손에 내놓고 자다가 씨앗 같은 것이 손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떼어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자연은 공포의 존재인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자연과 포개지는 여성이란 존재는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폰트리에는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이 작품의 결말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오두막으로 부터 빠져나온 남편은 숲을 벗어나죠. 이때 수많은 여성들이 언덕 위로 올라오는 환상적인 장면을 목도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시체가 나무의 뿌리 부분에 놓여있는 부감숏이 있기도 하죠. 아마도 그녀들은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을 당했던 여성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굳이 선후관계를 따져본다면 중세 시대에 자행된 여성 혐오가 있었기에 그에 대한 아내의 복수, 즉 남성 혐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에 따르면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점에는 남성들의 악행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성들의 시체가 나무의 시작점인 뿌리 부근에 놓여있는 묘사가 그에 대한 표현으로 보이더라고요. 말하자면 저에게 안티크라이스트는 여성들에 대한 복수를 해주는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사를 위해 내재된 혐오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창작자가 혐오를 다루는 두 번째 이유는 라스폰트리에의 여러 작품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안티크라이스트의 면면은 폰트리의 내적 상태의 반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창작자의 세계를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김혜리 평론가는 이 작품에 대해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녀와 그로 분열한 감독의 치열한 자해라고 한 주평을 작성했는데요. 말인즉슨 안티크라이스트는 남성, 여성 두 혐오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폰트리에의 내면 세계가 녹아있는 영화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What happened in the woods? Where are you? I shouldn't come here. 안티크라이스트는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노골적이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주요하게 묘사되는 공간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이는 당연히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다면 영화의 에덴에는 죽은 거목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에덴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이었다면 영화의 에덴은 죽음이 팽배하고 끔찍한 사건이 자행되는 곳입니다. 아내는 자연을 사탄의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내에게 에덴은 도토리는 썩어가고 시든나무가 존재하며 사슴이 사단하는 곳이고요. 어린 새는 개미의 먹이가 되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연이라는 것은 탄생과 죽음의 공존 혹은 반복일 텐데요. 아내는 그중 죽음이라는 지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저는 창작자가 조물주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왜 창조하였냐고 말이죠. 탄생이 없었으면 비극도 없지 않겠냐고 말이죠. 이 영화의 프롤로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부의 섹스 도중 닉이 사망합니다. 섹스라는 것은 결국 자녀를 잉태하는 행위일 텐데요. 닉 역시도 섹스를 통해 배태된 생명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섹서가 없었다면 닉의 죽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상당히 역설적인 시퀀스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요. 저에게는 아내가 남편과 자신의 성기를 파괴한다는 것은 비극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남편, 즉 그는 조물주에 대한 은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만 믿어라.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과 포개지는 부분이 있겠죠. 또한 지난 여름에 에덴의 아내와 아들을 보낸 것도 그인데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낸 하나님과 공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처단하고 있는 그라는 존재는 남성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에덴이라는 성경적 공간에서 아내라는 이름의 마녀, 즉 기독교 입장에서 미신적인 존재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니 영화가 기독교로 완전히 비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는 기독교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이죠. 김영석 저널리스트는 이 영화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보다는 서구 역사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차별과 폭력에 안티를 걸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놓고 크라이스트를 안티한다는 제목은 어쩌면 크라이스트에 대한 강한 믿음의 반어법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즉 안티크라이스트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불가해함과 하나님 에 대한 믿음이라는 성스러움이 공존하는 라스폰트리에의 혼란스러운 내면이 반영된 영화는 아닐까 싶더라고요. 물론 그의 종교가 뭔진 제가 잘 모르지만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 폰트리의 본인인 것 같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미입니다. 회사의 뼈를 묻고 싶다는 뜻입니다. 비행만큼은 자신 있습니다.